아이 쿠라쿠라 앨범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쿠라쿠라와 JYP さんが 作詞しました. そして 쿠라쿠라와 아이니 오치때 쿠라쿠라노 간지 기모찌 어 됐어요. 코인이 오치다 때니 간지르 불안とか 도끼도끼とか そういういろいろな感情を込めた曲になっています. 스트로베리 무는 일단 스트로베리라는 게 들어가서 좋고요. 쿠라쿠라 노래랑은 좀 반대로 사랑에 대한 그런 애절함, 간절함 그런 걸 담은? 스트로베리 무는 쿠라쿠라도 마격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쿠라쿠라와 스트로베리 무는 交互に 비교하면서 ぜひ 聴いていただけたらなと思う 楽曲になっています. 昔昔 복고 스타일 복고지만 좀 한국 앨범도 I Can't Stop Me도 저희가 복고였지만 그 복고랑 좀 또 다른 그런 다른 복고 느낌이에요. 80년대 좀 레트로나 가지의 컨셉트입니다. 나노데 今日はローラースケート場なんですけど。제가 사실 롤러장을 태어나서 아마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신나고 재밌습니다. 저 초등학교 약간 1,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 컬러 스키니진이 유행이었어요. 진짜 2학년? 아닌가? 3학년?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형형색색에 딱 달라붙는 진이 유행이었던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네, 많이 입은 친구들 봤죠. 전 자주색이었어요. 그 롤러스케이트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탔었어요. 그거랑 이렇게 타는 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키포즈랑 롤러스케이트 어렸을 때 많이 탔었어요. 靴に 롤러가 ついてるやつ 스니커에 롤러가 かかとだけ 롤러가 ついてるやつ すごい 流行り始めてて お友達は 학교 아 학교건 뭐 동네건 다 친구들이 맨날 앞발을 이렇게 들고 뒤꿈치로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약간 로라 슈즈ですかね. 歩いて단단단단슈운って言ったら下が 피카피카 光るやつ. ですかね. 약간 すっごい 流行ってたと思います. 友達とかとも みんな持ってたし私も持ってたし. ですかね. 방방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 방방 많이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었어요. 길 거리 가다 보면 야외에 그냥 거기서 1시간에 아니 30분에 뭐 1,000원 뭐 이렇게 내고 거기서 애들끼리 계속 뛰는 거예요. 그게 뭔가 저희 어렸을 때는 뭔가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방방. 근데 이게 또 지역마다 이름을 다르게 불러가지고 이거는 뭐 봉봉이라고 그러고 막 그 회전목만은 아니지만 그냥 제자리에서 말 타는 거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시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昔 고도모도끼 하하또 이쇼니 때 놀이마시다.
했어요. 뽑기로. 그죠? 카와이 데스. 마음에 들어요. 이 데스. 私 포인트. 유비와. 유비와 데스. 사키니 촬영 하지매 마에니 토나리 때 인형 뽑기 겟토 시마시타. 링고토 프로 데스. 꼭 이렇게 헤어 이런 액세서리랑 벨트 벚꽃스럽게 네 해봤습니다. 그 끝에 이렇게 넓게 가는 바지랑 양말 네 마음에 듭니다. 私は久しぶりに黒髪に戻したんですが、これが黒髪に戻して初の撮影です。初披露です。なんか懐かしい感じもしてるような気がします。 두 번째 착은 약간 디스코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스팽글이 있는 멤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간 술술이 달린 그런 좀 반짝반짝한 블링블링한 드레스를 입습니다. 私は左の目の下にほくろをつけたので、皆さんがそこにクラクラしていただけたらなと思います。アンスの皆さんは私のギャップにクラクラし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ダンス踊る時はちょっとカリスマがある感じのパワフルな感じなんですけど、普段はそういう性格じゃないところがワンスの皆さんもよく知っていただいている部分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제가 원스들 어지어지하게 하는 게 솔직함. 솔직해. 何だろう。クラクラすることあります？これはオンスの皆さんがもっと知ってるかな。 저의 말투와 제가 무대하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항상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좀 저 자신이라기보다 이번 노래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으시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2021년 1번째 日本のシングルなので、いいスタートになっ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이 노래가 나올 때쯤엔 또 좀 따뜻해질 무렵일 텐데 이 쿠라쿠라 들으시고 또 봄을 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일본 앨범에서 벚꽃 그런 스타일을 보여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저희가 열심히 녹음도 했고
자켓 촬영도 하고 있고 이렇게 롤러장에서 촬영을 하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たくさん聞いてまた友達とかと楽しみながら一緒に真似して歌って踊っていただけたらなと思います新しいアルバムクラクラ頑張って準備しているので皆さんぜひ楽しみにしていてください그리고 수록곡 스트로베리 문까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